정부가 오늘 포항시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국가 차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습니다. 이에 따라 포항시는 피해 복구 비용 가운데 지방비 부담액의 64.5%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습니다. 또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, 전기, 도시가스, 지역 난방 요금 감면, 병행 의무 이행 기일 연기, 동원 훈련 면제 등 여섯 개 항목의 간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.